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감독님, 제 옆에 계신 이후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음악 감독 같은 김동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인 역을 맡은 황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빈 역을 맡은 순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디아나 역할을 맡은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드라큘라를 맡은 시소입니다. 드라큘라 인터뷰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리아나와 에너지 역을 맡은 김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신 역할 맡은 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미트로 역의 지성입니다. 네, 디미트로 역의 조지훈입니다. 네, 연출 오성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저 문종환 씨와 같이 반혜신 역할을 맡고 있는 이건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박수를 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자, 아니, 분위기를 좀 풀어서 자, 하이라이트 장면 시연을 보시면서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뮤지컬 드라큘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제 쪽에선 잘 안 보여서요. 네, 이 앞쪽에 계신데 마이크를 전달을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평론가 강영모입니다. 저도 10년 전쯤에 아마 여기 극장 나가면서 아마 DVD도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다시 여러 번 DVD를 돌려가면서 여기에서 했던 공연과 이 드라큘라 버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까 이은명 씨도 곡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곡보다도 세트에 굉장히 매료되어서 북유럽 쪽에, 동북유럽 쪽에 그 뮤지컬 세트의 단단함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출작에 한 가지만 여쭙고, 그 다음, 드라큘라 분들께 또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출작에는 혹시 곡이 또 추가된 것이 있는지, 저 전망을 좀 보질 못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곡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는 감성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해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드라큘라 분들께는 그동안에 유사한 드라큘라의 그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 말고 이 작품만이 갖고 있는 드라큘라의 정체성, 그리고 드라큘라를 이번에 다시 하시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이것이 드라큘라의 진면목이야, 맛이야 라고 하는 이 공연의 핵심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곡이 전반적으로 원작 그 2006년에 한 공연에 비해서 서정적으로 느끼셨다는 것은, 오늘 시연한 장면이 서정적인 장면만 저희가 시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2006년에 했던 공연에 그 규모가 크고 강력한 음악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공연에 비해서 서정적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그런 이유는 드라큘라 캐릭터의 변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난 원작의 드라큘라는 어찌 보면 신이 만들어 온 운명 안에서 그 운명 안에서 허덕이면서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홀로 조금 완전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저희 2019년 이번 드라큘라는 홀로서는 설 수 없는 결핍이 가득한 인물로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드리아나가 없으면 안 되는 인물, 그리고 이 결핍이라는 키워드는 작품 전반의 인물에 녹아들어서 디미트로, 로레인, 그 드라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결핍이라는 키워드를 그 인물을
설정 속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음악이 조금 서정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막에 이제 당신의 별이라는 새로운 곡을 우리 김성수 감독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작곡하셔서 이번에 새롭게 한 곡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곡에 대한 것은 우리 감독님께 직접 들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악 감독님의 곡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맡았던 것은 그 플레이오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주곡과 아까 말씀하신 당신의 별, 아마 지금 다시 시작해라는 제목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신의 별로 아마 붙여진 걸로 합니다. 이 곡을 썼던 의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 자체가 드라큘라 겪는 모든 고난과 고행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계속 묘사를 하고 있어서 드라큘라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결핍을 겪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곡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큰 엔딩으로 많은 박수를 끌어낼 수 있는 곡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드라마에 녹아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곡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시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마지막 엔딩은 조금 더 관객들이 정서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저희 다행히도 드라큘라들이 곡을 너무 좋아해줘서 일단은 네, 잘 오늘님 태경씨 너무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이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임태경씨 먼저 대답해 주시죠. 네, 이번 2019년 체코 버전 드라큘라의 아이덴티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전 그 어떤 드라큘라 작품보다 휴머니즘이 가장 강하게 입혀져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곳에 이 아이덴티티를 저는 두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작품 중에 그런 대사, 바넬리심이 그런 대사를 해요. 짐승에게 영혼을 팔아서 그 힘을 얻었다. 짐승의 영혼을 팔았으나 휴머니즘, 가장 인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 갈망, 가장 큰 드라큘라가 이번 작품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신성우 드라큘라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전 드라큘라 작품에서는 대부분 서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그걸 쓰시던 작가분께서 작품을 만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완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서 녹아져 있던 점을 저희가 간과하지 않았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드라큘라는 불멸의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400년 동안에 겪게 되는 자기 곁을 겪고 지켜줬던 로레인과 또 디미트로의 우정, 그리고 신에 대한 경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드라큘라에서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점은 드라큘라의 심리 변화, 거기에 맞춰지지 않았나. 400년을 겪으면서 나중에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의 정말 인간이 등장했던 드라큘라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서사 구조를 만들었던 게 이번 작품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그럼 잠시, 이 앞에 계시네요. 마이크를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 계신 분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봤습니다. 흑암 신문사의 조성현 기자입니다. 저는
반 1승인 역을 맡고 있는 배우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드라큘라에서 반 1승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반대편에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명확한 사명을 갖고 드라큘라 백작을 없애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대에서 표현을 하실 때, 연기하실 때 반대세의 역을 맡고 있는 배우분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드라큘라와 대적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은 오늘 시연을 해주신 문정훈 배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해싱은 반해싱의 사명. 사실 드라큘라를 죽여야만 한다는 건데 이 사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생긴 사명인지는 사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생긴. 하지만 그 어떤 결국은 탐욕인 것 같아요. 신념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가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으로 살다가 그 잘못된 신념이 점점 커져서 그 신념이 사람을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1막의 반 헬싱 같은 경우에는 신념에 잡혀먹힌 괴물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살려보고 싶었고요. 2막의 반 헬싱 이제 그 후손이죠. 그 후손으로서는 자기도 이제 또 언제 생긴 사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그 사명을 그냥 가문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오지만 사실 그 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괴물의 피가 이 사람 안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 우리 근처에 있는 꼭 반열신 같지만 우리 일상에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그래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안에 숨겨 있는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괴물 그걸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문정원 씨는 레미제라블에서도 사명감의 귀착된 자벨로 역할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문종원 배우와 사명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신성 배우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잭 더 리퍼 때 연출도 이제 맡으셔서 하셨었고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배우로서 이제 계속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의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숙하게나마 작품을 맡아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체 연기를 할 때 가장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감독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옆에서 그 편집점을 구분하는 스크립터가 가장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 입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연기 자체를 제 첫 번째 관객으로서 관객에게 먼저 선사하기 전에 그 입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상당히 그 이후부터는 조금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관객으로서 작품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게만은 안 된다는 점이고요. 장점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이렇게도 소화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플랜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역할로서 무대에 올라서는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연출자의 입장을 정말 100%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잭 더 리퍼 때도 제가 지켜봤고요. 이번 드라큘라에서도 지켜봤지만 그 연출을 했던 그 경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도 눈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또 다른 작품에서도 또 연출 주의봉을 한번 잡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질문을 떠올리시는 동안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레인의 소냐 씨. 네, 저 잠깐 쳐다봐 주시고요. 자, 로레인이라는 역할은 드라큘라를 해바라기처럼 일편단심으로 짝사랑하는 역할인데 이 로레인 역할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쉽게 대답해 주시면 네. 일단 로레인은 외사랑을 하죠. 굉장히 어려운 사랑을 하지만 그게 참 제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랑입니다. 400년 동안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 사람의 사랑을 응원해 준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임팩트가 됐어요. 그리고 살짝 저랑 비슷한 거는 한 사람만 본다는 거, 사랑을 하면 네, 그게 비슷해서 조금 접근하기가 처음에 연출이 진짜인데? 아니, 내용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게 코에 걸어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그냥 맡겼어요. 대본에 맡겼고 나를 맡겼고 그리고 정말로 드라큘라와 아드리아나가 연습할 때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로레인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사랑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고 그래서 더 힘이 생기고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로레인은 응원을 해주는 거죠. 400년 동안 사랑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죠. 안 하다가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용기를 내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로레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연습하는 내내 공연 내내도 400년을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을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요. 마이크를 잠시 같은 역할을 하는 황한나 씨에게 넘겨볼까요? 황한나 씨는 로레인으로서 연기를 하면서 가장 애정어린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한 장면만 꼽기는 좀 어렵고요. 다 애정이 어린 장면들이에요. 특별히 제가 연습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흡혈 전에 로레인의 순수한 모습들과 흡혈 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작품 연기하는 동안에 많이 녹아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요. 그 인간으로서 또 흡혈기로서의 모습이 확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한 로레인의 매력이 있다는 거 저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문득 생각... 아,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지대니스 이은진이자고요. 어찌나 팔을 뒤둘렀는지. 어찌나 안 보이는지. 네, 일단 연출님께 이걸 여쭤야 되는지 네, 일단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드라큘라 역이 지금 보면은 신성우 씨부터 켄 씨까지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캐스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구성이 된 이유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게 가진 장점이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지금 작품이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물론 이제 13년의 세월을 넘는 뭔가가 더해지고 뭐 보태지고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좀 합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13년 만에 올리자고 생각했던 이유라고 할까요? 지금의 2019년에 이 작품 이렇게 한번 선보이면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계기라고 할까?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연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네 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100%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작사 대표님과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네 분의 캐릭터가 맡고 있는 드라큘라의 각각의 그 차별성? 이런 거는 제가 연출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씩 얘기하자면, 얘기 또 길어지려나? 네. 뭐, 오늘 참석 못하신 뭐, 엄기준 대우님 같은 경우는 연습실에서 제가 보니까 직관력이 정말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요구하는 드라큘라의 그 내면을 순식간에 캐치하고 거기에 한 번에 다가서서 집중을 해내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장면 장면마다 아예 본능적으로 그 인물이 이 장면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소화해내는 능력. 그래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드라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오늘 시연을 보여주신 임태경 배우님께서는 그야말로 이번 작품에 물론 또 성수 감독님께서 다양하게 또 편곡을 해줘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지난 원작보다 훨씬 조금 다양해졌는데 그 다양한 모든 스펙트럼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얘기하는 드라큘라의 이야기들을 그 디테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아주 독사같이 다 찾으셔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들으면 그냥 드라큘라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드라큘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켄 지금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연습실을 찾아서 선배들이 연습하는 과정들을 열심히 적어가면서 모니터하면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장 체력이 쌩쌩하고요. 작품에서 요구하는 그 여러 가지 액션 장면이라든가 뛰어다니는 장면을 가장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리지널 캐스트라고 제가 맨날 놀리는 우리 신성호 배우님. 사실 성우 형께서 98년도에 공연하는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객석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때 99년에 제가 연출로 데뷔를 했으니까 데뷔하기 전이었죠. 그때 뵌 배우와 22년 할수록 그렇게 지난 이후에 다시 제가 연출로서 배우로 만난다는 그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 자체에 대한 깊이, 그 깊이에 대한 이해는 뭐 연출인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분의 내면은 그 가슴은 이미 드라큘라에 가장 정확하게 다 있는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드라큘라는 불멸을 얘기하고 있고 400년 동안 늙지 않고 있죠. 우리 배우님도 20년간 거의 비슷한 싱싱함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이미지에서 나오는 그 드라큘라 저는 히포 원작의 드라큘라보다 더 드라큘라 같은 웬만한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드라큘라 같은 그 이미지에서 나오는 그 느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네 분의 드라큘라가 다 다른 드라큘라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연히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13년 만에 올린 이유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 질문의 요지가 13년 만에 올리게 된 이유요?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요. 제가 선택을 한 것은 당연히 그 예전에 98년도에 봤던 그 작품을 너무 애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등장했던 주연 배우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뀌는데 가장 키포인트를 각색하는 데 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인물에게 결핍이를 강력하게 줘서 아까 태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휴머니티가 살아날 수 있게 바꿨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드라큘라는 어떤 신이 만들어 놓은 운명 안에서 그냥 끌려간다면 저희 드라큘라는 모든 과정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인물로 바꿨습니다. 흡혈을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방법도 신이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아까 태경 씨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선택, 그 휴머니티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결핍과 선택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인물을 통해서 살려나기 위해서
각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든 캐릭터는 스스로 선택했고요. 작품은 제작사가 선택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특별히 없으시면 우리 여주인공 두 분의 얘기도 잠시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민재 배우님, 400년을 넘나들면서 두 가지 캐릭터를 표현하잖아요. 아드리아나 역할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400년 전과 후의 가장 다른 점은 400년 전에는 드라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챙겨주는 인물이고 400년 후에는 드라큘라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 내 부모를 죽인 그 드라큘라에게 복수를 하는 그 사명에 휩싸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다른 점은 마음가짐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 대한 행동들과 그리고 그 말투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도 지금도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좀 더 드라큘라를 얼마나 더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나. 그리고 그 400년 이후에는 드라큘라를 죽여야 하는 인물에서 내가 다시 그 환생, 아드리아나임을 깨닫고 되돌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더 사실은 내 내면은 있지만 관객분들에게 더 잘 표현될 수 있나를 계속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가장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충분히 잘 표현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멀리 하얀 의자의 주인공 김금나 씨. 자, 그럼 김금나 씨가 표현하는 그 아드리아나, 엘로이즈 어떤 면에 중점을 뒀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아드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 가장 커다란 좀 깊이 있는 사랑과 긍휼을 갖고 있는 배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지, 어떻게 보여야지, 어떻게 잘 표현되어야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 커다랗고 깊이 있는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가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매 공연 때마다 조금 더 그 마음으로 정말 공감하고 드라큘라를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게 그 깊이 있는 사랑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어쨌든 전혀 다른 인물처럼 보여지는 것이 배우로서 굉장히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었고 엘로이즈 역시 처음에 저도 연습실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공연하면서는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많이 깊이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옆으로 넘기셔서요. 우리 최성원 배우님, 디미트루가 드라큘라의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 뭐 이렇잖아요. 디미트루가 바라보는 드라큘라는 어때요? 되게 많은 감정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집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어찌 보면 생명처럼 그를 지켜주고 항상 옆에 있어주고 그런데 그를 좋아하는 여자를 또 한편 짝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남자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두 사람의 모든 마음까지도 지켜주고 싶은 약간 어떤 무인의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다 옆에서 함께 해주면서 그것을 나누고 또는 배시켜주는 그런 역할로서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큘라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오롯이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겠지만 그 고통까지도 참 기분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재윤 배우님은
디미트르만의 매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드라큘라에서 그 디미트르는 그 나의 주군이신 드라큘라를 굉장히 그 강직하게 충성심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실 드라큘라 작품이 워낙 비극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데 그 안에서의 유일하게 그래도 귀엽게 보여질 수 있는 면, 씬을 보시면 오늘 뭐 시연하지는 못했지만 그 씬을 보시면 일막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귀여워 보일 수 있는 거, 유일하게 귀여워 보일 수 있는 면이 디미트르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신 있게 귀엽다고 얘기하는데요. 확인하시고 싶으실 때 한전 아트센터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 떠오르신 분이 계실까요? 자, 질문 없으시면 이제 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포토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은 먼저 퇴장을 해주시고요. 우리 스태프분들께서는 장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